10cm. 제가 아침에 이렇게 노트북을 하려고 가고 있었어요.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? 앙! 안녕하세요, 토깽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갑자기 발가락을 다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. 지금 여기 새끼 발가락이 퉁퉁 부었거든요. 전 여기보다 요 발가락이 훨씬 퉁퉁해요. 그리고 살짝 지금 카메라를 안 보이는데 살짝 멍도 들었고요.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. 진짜 너무 이뻤다. 여행이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3일이지 3일인가? 이거 잘 걷기가 힘들어서 큰일 났어요 지금. 지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. 이렇게도 아파. 자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, 제가 아침에 이렇게 노트북을 하려고 가고 있었어요.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앉으려는 순간 여기 아시죠 여러분, 새끼발가락만 이렇게 되는 거. 아, 아파. 이렇게 찧었는데 생각보다 고통이 좀 심각합니다. 아무래도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병원부터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저는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. 지금 엑스레이 찍어 보려고 병원에 왔어요. 엑스레이 찍어 보려고 했구나. 최윤미요. 나 지금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. 제발 아무 뼈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새끼발가락을 의자에 부딪혔는데 해외에서 그래서 바로 병원에 못 왔거든요. 오른쪽 여기를 했는데 걷고 엄청 아파서 걷지를 못했었어요. 잘 다시 한번 찍어보죠. 제 예상대로 일단은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보자고 하시네요. 여러분, 엑스레이 찍고 나왔는데요. 그나저나 지금 달인이가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결과 기다리는 데가 엄청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. 지금 달인이 어떻게 해요? 달인이 웃지 말고 지금 한 5분 있으면 집에 온단 말이야. 달인이는 아마 몰래카메라인지 알 거야. 전화가 분명히 올 텐데. 전화 왔어. 전화. 다리나. 아빠가 없어. 아빠가 없다고? 다리나 미안한데 엄마 지금 병원이거든. 아빠도 병원에 같이 왔어. 한 10분이면 갈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줄래? 혼자 있을 수 있어? 아, 너 아까 왔어? 아, 진짜? 알았어.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된다. 집에 없는 척해. 금방 갈게. 몰래 카메라라고 안 하는데? 그리고 아까 왔대요. 먼저 씩씩한데? 빨리 가자. 다린! 원래 뭐 하고 있었어? 응? 놀고 있었어? 응. 어, 그건 어저께. 엄마 보고 싶었지? 엄마. 아, 맞다, 엄마. 다린 생각하느라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한테 엄마 발 괜찮은지 말도 안 해줬네. 엄마 발 어떡해? 괜찮아. 맞아, 뼈에 아무 이상도 없대. 그래? 어? 누나 왔다. 누나 왔다. 뭐야, 누나 아는 척도 안 해? 발을 보라고? 발 봐봐. 봐봐, 아무렇지도 않아. 붓긴 부었는데 이거 뼈 이상이 없어서 일단 지켜보재. 근데 계속 아프면은 뭐 인대가 늘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땐 다시 사진 찍고. 응? 일단은 괜찮대. 걱정하지 마. 발 보면 어떡해? 엄청 아프지. 밟지마. 아, 미술학원 해서 만들었어? 내가 당분간 물 주지 말래니까 물이 이미 나 있는 상태. 그리고 이거는 우와, 다리에 맞는 카드야?
배고팠어? 엄마 기다리면서 배고팠어? 아빠 좋아하니까 화분 놔준대요, 토리님. 고마워. 토리님 여러분, 제 발가락은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. 네, 아픈 거 조금만 참고 며칠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 다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. 우리 토리님 여러분들도요, 어디 지나다닐 때 의자나 뭐 가구 이런 데 발가락 채이는 거 조심하세요. 그거 진짜 아프거든요. 발가락 뼈가 생각보다 약해서 부러지거나 금이 갈 수도 있대요. 금이 뭐야? 뼈가 부러지진 않는데 살짝 금 가는 거. 뭔지 알지? 토린이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. 저는 우리 다린이가 배가 고프대요. 그래서 간식을 주러 가봐야 되겠습니다. 토린이 여러분,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그러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사랑해. 안녕. 참, 다리처럼 집에 혼자 있을 때 절대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요. 다리 안 문 열어. 안녕. 안녕. 구독해줘도 돼요.